일본 차기 총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출마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누가 대권을 쥐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가의 불출마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입니다.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후보 3명 중 득표수 2위를 기록했던 기시다는 지난달 26일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애초에 스가와 기시다의 양강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스가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시다가 각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시다는 스가 내각과 자민당 지도부를 비판하고서 정치 생명을 걸고 새로운 정치의 선택지를 제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5년 넘게 자민당 실세로 군림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에 대항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기시다는 자신이 총재가 되면 자민당 간사장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연속으로 3년 동안만 간사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런 원칙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해 총재가 되면 간사장을 교체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니카이는 기시다의 이런 구상이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아베 정권 시절 외무상으로 오랜 기간 재직했으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외교부 합의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스가 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기시다는 당내 주요 파벌 중 하나인 기시다파의 수장입니다.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와 2위 파벌인 아소파 등 주류 파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나 메시지 전달 능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재 선거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인물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입니다. 이시바는 2008년, 2012년, 2018년, 2020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총재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2012년과 2018년에는 아베와 맞섰고 작년에는 스가, 기시다와 경쟁했으나 후보 3명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주요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 1, 2위로 꼽힙니다. 2012년 총재 선거 때는 1차 투표에서 아베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 투표에서 석패해 저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높은 지명도에 정책 토론에도 등하나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당내 실력자들과의 관계가 소원한 것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애초 이시바는 이번 총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이 어려우니 현직 총리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인데 내가 총리가 되겠다고 손을 드는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가가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해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므로 이시바로서도 출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날까지 출마에 관해 백지라고 반응했던 이시바는 스가의 출마 포기 소식이 전해진 3일 동지와 상담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때 결론을 내겠다며 교도통신을 통해 총재 선거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마할 경우 이시바가 아베의 견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는 제2차 아베 정권 발족되는 간사장으로 중용됐으나 아베의 반기를 들면서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정치권은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의 움직임에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까지는 출마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고 스가 총리를 보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3일 스가의 불출마 방침이 알려진 후 소속 파벌 회장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면담한 후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히고 지지를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시바와 더불어 차기 총리 후보 선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고노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트위터 팔로워만 235만 명에 달하며 스가와는 달리 언변이 유창합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당의 간판으로 삼기에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가 내각의 일원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여론의 불만을 고려하면 고노 역시 갈팡질팡 방역정책의 책임을 나눠서 짊어져야 할 인물인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고노의 지위로 백신 접종이 이만큼 진행됐다는 상반된 평가도 나옵니다. 고노는 아베 정권 시절 외무상과 방위상을 지냈으며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이 출마 의사를 피력했고 한국의 펑쿨 색자로 놀림받는 고이지미 신지로 환경상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스가의 전격 출마 포기 소식에 고이지미는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며 쿨하게 스가를 옹호해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에 따르면 고이지미는 정치적으로는 빵점이지만 대중적인 인기는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인들은 역대 총리들의 외적 부분이 좋지 않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세계에 내놓을 때 진심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정상들과 나란히 설 때 키가 작은 것도 있고 얼굴은 도대체 뭐냐라며 말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가든 니카이든 빨리 내려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출신이며 배후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누구를 지지할지가 향후 판세를 살피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아베는 총리 재임 중 기시다를 외무상, 방위상, 자민당 정조회장 등 요직에 기용했으며 작년 총재 선거 때 애초에는 기시다를 후임자로 지명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니카이 간사장이 스가 밀어주기를 주도한 가운데 아베가 기시다 지지 표명을 거부한 것은 일종의 반전이었습니다. 아베는 이번 총재 선거를 앞두고 스가의 재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가 불출마함에 따라 기시다는 아베의 지지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이시바가 출마할 경우 아베는 이시바의 당선을 막기 위해 그와 대항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잠깐 언급했던 다카이치 사나이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카이치 역시 극우색채가 짙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와 역사관이나 안보관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상황에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중국 관영 매체,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일본의 차기 총리로 다카이치를 꼽을 정도입니다. 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실시간 검색 순위에는 중국의 강경한 그녀,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참고 소식 기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기시다, 이시바, 고노다로의 3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매체는 여성 주자인 다카이치 사나이 전 총무상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 매체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강경우파로서 스가 직전에 8년 가까운 초장기 집권을 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역사관과 우파적 안보관에서 가장 가까운 차기 주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베 전 총리가 그를 지지할 가능성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기시다 전 외무상을 조명한 기사에서 그가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고 일본의 적기지 선제 공격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차기 총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수장 아베와 2위 파벌인 아소파의 수장 니카이 이 두 명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무능한 대처로 인한 의료 붕괴, 올림픽 실패, 오염수 처리 문제, 잃어버린 30년, 아프간 수송기 작전 실패 등 일본이라는 폭탄을 짊어질 사람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됐든 일본의 파벌, 세습 정치 문화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미래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